안녕하세요. 사연을 읽고 공감과 위로를 전해드리는 시간 공감닥터입니다. 저는 늘안 아프고 편안한 치료를 고민하는 환자 맞춤형 의사 신태영입니다. 저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유명한 유로리프트라고 하는 치료하고 전립선 동맥 색전술이라는 치료를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한 의사입니다. 생각보다 꽤 젊죠? 전립선 비대증은 사실 병이라고 알려져 있고 실제 병이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정의하는 건 이렇습니다. 상남자가 나이가 들면 겪는 변화다. 상남자 하면은 보통 굉장히 이제 남자다운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그런 캐릭터를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많다라고 하면은 어떤 변화가 있냐면 털도 좀 숭숭 많이 나고 근육질이고 목소리도 굵고 그리고 성기도 좀큰 편에 속하고 이렇게 되는데 전립선 자체가 비대하다라고 하는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가 들어도 남성 호르몬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변해서 생기는 전립선 성장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성장을 하다못해 비대해지기 때문에 요도가 좁아지고 그 요도가 좁아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남성입니다. 얼마 전부터 소변을 잘 참지 못하는 증상이 심해져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화장실에 가면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아 답답해지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큽니다. 밤에도 자주 깨다 보니 잠을 설쳐 피로감이 심하고요. 찾아보니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라고 하는데 어떤 치료를 받는 게 효과적일까요?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데 아직은 부작용이 걱정되고 부담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표현을 하시고 흔합니다. 혼자만의 얘기는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진료하는 방식대로 맞춤형으로 어떤 방식으로 치료하는 게 좋을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이제 신언서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은 겉모습을 얘기하는 거고요. 언은 말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선은 글씨를 본다라고 하고, 판은 판단력을 본다고 하는데, 그렇게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고 어떤 사람인지를 알수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전립선에 대해서도 똑같이 신언서판이 적용이 됩니다. 처음에 봐야 되는 거는 반드시 소변 증상이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전립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잘볼수 있는 초음파를 봐야 되고, 방광이 염증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광 내시경도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그 불편한 것들을 잘 듣는 게 일단은 중요하겠죠. 근데 들은 내용들이 실제로 객관적인 사실로 정리가 되려면 전립선 증상 점수표라고 하는 게 있고요. 소변을 볼때 실제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얼마나 느린 속도로 나오는지, 잔뇨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검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병원에 오면 꼭 피검사, 소변검사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저희 비뇨의학과에서도 피검사, 소변검사 해야 됩니다. 네, 이 전립선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고생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평가를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립선에 대한 신언서판을 제대로 보면 아주 정확한 진단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주로 비유를 많이 하는 게 냄새 비유인데 방에 있는데 원룸이라서 뭐 싱크대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뭐 이런 방인데 갑자기 방에서 구린내가 나요. 구린내가 나는데 각자 대응 방법이 좀 다르죠. 향수를 뿌리거나 방향제를 갖다 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디서부터 냄새가 나는지 찾아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방향제만 뿌리면 구린내하고 막 섞여서 더 이상한 냄새가 날수 있잖아요. 그런 방식의 치료를 저는 하지 않습니다. 환자분들이 처음에 이제 진료실에 딱 도착을 하시면 약만 좀 달라. 내가 좀 바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또 고집을 하시면 안 드릴 순 없어요. 드리긴 하지만 약만 먹는 거는 냄새 나는 방에 방향제 뿌리고 향수 뿌리는 거랑 똑같다.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고 오히려 훨씬 더 악화되게 만드는 굉장히 위험한 의사결정일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제 방송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게물 많이 먹어라.
이런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물을 엄청 많이 드시면서 소변을 자주 본다. 봐도 얼마 안 돼서 뭐 또 보고 싶고 다 본 것 같지 않고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검사부터 하진 않고요. 일단 얘기를 잘 듣습니다. 생활 습관에 문제가 없는지, 혹시라도 물을 많이 드셔서 생기는 문제는 아닌지, 늘 불안한 마음 내지는 불안한 환경에 계시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은 일단 먼저 듣습니다. 왜냐하면 약으로 치료하고 수술로 치료하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또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일단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아니다,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으로 좀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약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약을 처방한다는 거는 옷을 맞추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입혀보고 이 옷이 잘 맞는다 라고 하면 그 약으로 쭉 이렇게 길게 처방을 해드리고요. 잘 맞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줄일 부분은 줄이고 더할 부분은 더하고, 정말 이분한테 불편감이 가장 적은 구성을 맞춰서 약을 처방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약으로 치료를 했는데 아무리 맞춰봐도 맞질 않아요. 그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수술이라는 게 필요하죠. 제가 생각하는 비뇨의학과 의사가 갖춰야 하는 덕목은 여러 가지 수술을 잘 알고 경험하고 또 생기는 부작용을 관리할 수 있는 의사여야 한다. 그래서 다양한 수술을 환자분에게 맞게 맞춤형으로 권유하고, 어떤 방식으로 수술하는 게 가장 편안하고 안 아프고 또 가성비 좋게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관리해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약은 크게 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약은 요도 괄약근을 좀 넓혀주는 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광을 조금 덜 예민하게 하는 약이 있어요. 세 번째는 전립선 성장 호르몬을 차단해서 전립선이 잘 자라지 않게 하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 그 약 세 가지를 가장 많이 처방을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수술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원래 가장 오래 하고 많이 했던 수술은 전립선 내시경 수술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벌써 굉장히 좀 역사가 오래돼서 또 여러 선생님들이 다 잘 하시고 어떻게 보면 가장 싼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수술 종류가 많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시경 수술이 갖고 있는 단점들이 좀 있어요. 이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수술들이 이제 소개가 되고 나오기 시작했는데, 순서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는 전립선 동맥색전술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셋업을 했고요. 비뇨의학과 의사로는 세계 최초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립선으로 들어가는 혈관에 빨대를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알갱이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전립선으로 가는 혈관을 막아서 전립선 사이즈를 줄이는 시술이거든요. 그것도 충분히 이제 효과가 있었던 시술이고요. 두 번째는 전립선 결찰술이라고 하는 거고, 전립선을 묶어서 좁아진 요도를 확보하는 수술입니다. 그 시술도 제가 우리나라에 처음 셋업을 했고요. 이 두 개의 시술이 제가 컨셉을 잡았던 게 안 아프면서 또 마취도 안 하고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도입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이외에 레이저 수술 같은 경우는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전립선을 이렇게 쭉 깎아냅니다. 덩어리로 툭 떨어져 나가면 이거를 다시 갈아가지고 빼내야 되는데,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좀 생겨요. 최근에 나온 아쿠아뷸레이션이라고 하는 로봇으로 치료하는 수술 방법이 있어요. 이 아쿠아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물로 치료를 하는 건데, 금속 디자인을 할 때도 수압을 엄청나게 세게 하면은 금속이 잘립니다. 지금 이 아쿠아뷸레이션이라고 하는 치료도 높은 수압으로 물을 쏴가지고 전립선을 깎아내는 수술이고요. 기존의 다른 수술들이랑 완전히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로 깎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장 오래하고 많이 했다는 그 치료 같은 경우는 루프가 달려있는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깎아내는 거거든요. 그거는 열로 깎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레이저 수술도 열을 전달을 해서 전립선을 깎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립선을 깎아낼 때 열을 전달하지 않으면서 깎을 수 있는 방법은 아쿠아뷸레이션이라는 치료밖에 없습니다.
열을 전달하지 않으면 회복되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화상보다 칼로 잘린 부분이 훨씬 더 빨리 났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 속도의 차이가 있고 디자인에서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일종의 전립선 성형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람마다 얼굴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전립선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그 모양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 워터젯 아쿠아블레이션이라는 수술 같은 경우는 전립선의 모양을 감안해서 미리 디자인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시경으로 깎아낸 형태를 좀 벗어난 조금 더 복잡한 모양으로 깎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테크닉을 적용을 해서 사정장애라든가 이런 성기능장애 같은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자주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뭘 먹어야 되냐, 어떤 생활습관,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노력하시는 건 좋고 운동도 하시고 하는 건 너무 좋아요. 근데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조금 얘기가 좀 다르다고 저는 느낍니다. 왜냐하면 좀 비싸요. 왜 비싸다고 느껴지냐면 효과가 그만큼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비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험 시스템이 잘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병원으로 오시는 게 싸다라는 부분들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친한 비뇨의학과 의사를 하나 꼭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비뇨의학과라고 하면은 일반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주로 성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소변 문제를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성적인 문제나 이런 소변 보는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면 어디 가서 말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친한 비뇨의학과 의사를 하나 만드시면 바로 그냥 말씀을 하십시오. 고민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비뇨의학과 의사다.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병은 저희도 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접근을 하고 있긴 하지만 남성 호르몬이 아주 많이 나오는 상남자들이 겪는 나이 들었을 때의 변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화가 이미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 손도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제 어릴 때 제 손은 이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쭈글쭈글하고 굵어진 손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관리를 하려면 화장품도 바르고 여러 가지 많이 하죠. 전립선도 이미 나이가 들어서 굵어졌어요. 이 굵어진 전립선은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수술을 하든 약을 먹든 생활습관을 교정을 하든 여러 가지 전문적인 조언을 좀 들으시면서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변화됐던 것이 예전에 젊을 때처럼 바뀌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편안하고 안 아프고 부작용을 겪지 않으면서 관리를 할 것이냐라는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된다라는 부분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오늘의 공감 닥터 신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